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YTN 보도국의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장균 기자 나와 계세요?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지난 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인질 테러로 20명이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에서 또다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고요? 네. 이달 초 수도 다카 외교가 음식점 인질 테러로 20여 명이 살해된 방글라데시에서 또다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등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네. AFP 통신 등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반쯤 다카 북동쪽 키쇼 레간지 학교 운동장 입구에서 폭탄이 터져 경찰관 한 명이 숨졌고 폭탄을 던진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운동장에서 라마단 종료 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폭발 사건 이후 현장 주변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다카에서는 괴한들이 인질극을 벌여서 인질 20명과 경찰 2명이 사망했고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네, 이슬람 무장단체인데 라마단 종료 예배 진행 중에 폭탄을 터뜨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네요. 물론 자세한 배후는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 필리핀으로 가보죠. 이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필리핀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5살 이상에서 9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인데요. 그렇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말 처음 열리는 필리핀 의회에서 사형제를 부활하고 형사처벌 연령을 크게 낮추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두테르테 대통령 측근으로 하원의장에 내정된 판텔리온 알바레스 의원 등이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5살 이상에서 9살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마약 매매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알바레스 의원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하고 소년범들이 중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형제가 부활하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받게 될 수 있어서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소년범, 미성년자들은 처벌 자체가 다른데요. 아, 9살부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일본에서 포도 한 송이가 1260만 원에 팔렸다고요? 네, 일본 이시카와 현이 개발한 고급 포도 루비 로망이 오늘 한 송이에 1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26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가나지와 중앙 도매시장에서 열린 올해 첫 루비 로망 포도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에 낙찰된 이 포도 송이는 약 900g으로 30알 정도의 포도알이 달려 있습니다. 한 알당 가격이 약 40만 원꼴입니다. 네.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판매된 한 송이 100만 엔이었습니다. 루비 로망이라는 포도 품종은 이시카와 현이 14년에 걸쳐 개발한 고급 포도로 포도알 직경이 3cm를 넘고 당도 18도 이상의 강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110만 엔이라는 고가를 지불한 곳은 효고현 아마 가사 시현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이 슈퍼마켓은 오늘 오후 매장에 포도를 전시한 뒤에 내일부터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사서 전시하고 무료로 나눠주는군요. 네. 참 특이한 일입니다. 또 이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 정부가 TV가 없는 가구에서도 공영방송인 NHK 시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반발이 크게 예상되고 있겠군요. 네. 일본 총무성이 집에 TV가 없어도 스마트폰 등 TV 시청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한 가구에 NHK 시청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TV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성은 추가 검토를 거쳐서 연내 시청료 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가
지난해 기존 TV 보유 가구 가운데에서도 시청료를 내는 경우는 77%에 그치고 있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우장균 기자였습니다. 어?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형평성에 대한 지적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자, 이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건강보험제도 자체는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예. 많아요. 예, 예. 그런데 부가체계와 관련해서는 불공평하다 이런 또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현행 건강보험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뭘로 보십니까?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직장의료보험이 있고 지역의료보험이 있고 그렇게 하다가 각각 별도의 부가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재정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가체계가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 중심을 하고 있고 네. 또 지역 가입자 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득 중심이 아니라 뭐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자동차 또 남성이나 여성이냐 또 나이가 얼마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그 많은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 아버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그런 네. 경우까지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연간 이거 보험료 그 부과 문제랑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7천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7천만 건이요? 예예. 예. 인구수보다 많네요. 그렇죠. 허허. 그래서 예시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2만 원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데도.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이 내는 보험료가 2만 원이라고요?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송파 세모녀가 자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한테 5만 원이 부과됐거든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불평, 불만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 있죠. 네, 지금 하나의 예를 말씀해 주시니까 뭐 많은 예. 청취자들이 정말 그렇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실 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 퇴직이나 실직으로 직장을 나온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득이 줄었는데 예. 보험료는 두세 배 더 뛰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 퇴직 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돼가지고 네. 소득에 대해서만 그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런데 소득이 없어졌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든지 네. 자동차가 있다 하면은 집값과 자동차 값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퇴직 전에는 소득이 있으면서 10만 원 내던 사람이 퇴직 후에 15만 원 내게 되는 네. 그런 잘못된 결과까지 있는 것이 네. 현재 잘못된 부가 체계가 현실이죠. 네, 의원님. 자, 그러면은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험료를 매기는 과정에서 예.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을 뭐 줄이고 혹은 예. 빼고 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네.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자. 재산은 고려하지 말자.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네. 그때는 그 소득을 계산한다. 그렇지만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살 뿐이면은 네.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집이 하나 있어도 부과하지 않는다. 네. 소득이 발생하면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자. 이런 단일 기준이다.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사는 집만 있으면 재산세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건강보험료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와 비교하면 예. 얼마 정도 조정이 되든가요? 지금 보면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만드는 소득중심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네네. 한 90%에서 95%의 국민들은 일단은 보험료가 인하된답니다. 네. 근데 소득이 좀 많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분들하고 여드고 소득이면서도 그 저 부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그분들은 한 10% 정도는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로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퇴직을 해가지고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연금소득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요. 네. 한 달에 받는 거니. 그렇게 되는 경우에 퇴직 전에는 그분들이 그 이제 저 소득에 대해서 그 부과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한 분은 퇴직해가지고 자식한테 피부양자로 들어가 버리면 네. 돈을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겠죠.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면은 아. 그분들한테 한 그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나 진짜 자식 없다고 나는 16만 원 내고 저 친구는 자식한테 끼어 들어가고 돈 한 푼 안 내네? 네. 이런 결과를 네.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아이고, 이거 아주 심각해가지고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니 예. 10% 고소득자는 더 내게 되지만 그렇죠. 90% 이상의 일반 국민들은 덜 내게 되더라.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네네. 지금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체 연간 보험료 납부액은 늘어난다. 네. 늘어나가지고서 아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보장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요. 예. 이게 이제 해오다 보면은 이게 관행이 되고 관습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이제 개편하고 변화시키는 예. 건데. 예. 문제점과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저항이 예, 있겠죠. 소득 파악도 이제 지금보다 더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수긴 하더라도 고소득자들은 또 불만이 있고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 이제 소득 파악이 제대하지 않느냐 네. 하는 것은 뭐 조세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해서 모든 소득이 있는데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보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하고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네. 이 정도를 전체를 종합해 본다면은 소득 파악률이 9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만약에 그것이 90%죠. 10%가 소득 파악이 안 돼서 네.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세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걸 계속 높이는 노력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저지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부담하지 않거나 네. 또 소득 중에 일부만이 반영되면서 좀 적은 부담을 하시던 분들께서는 그 부담이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내가 왜 더 이상 더 보험료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그 어떤 그 낼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특혜를 받았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부당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서 그 혜택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하는 내용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데요. 혹시 질문이나 참여하실 분들은요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위원님. 예. 이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왔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 아까 이 예. 고령층에서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짚어주셨는데요. 예.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손보시는 거예요?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피부양자를 아예 받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인 1 그냥 건강보험 그렇죠. 가입이네요. 네. 예.
피부양제 제도가 없어지니까 모든 국민이 소득이 없으면은 안 내는 것이고 네. 또 소득이 있으면은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이고 또 각 세대당 세대에서 도저히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소득이 있어서 먹고 살긴 사는데 네. 거기는 최저 보험료 제도가 있어서 그것만 그 가정에는 부과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편제를 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가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 민감한 사안인데요. 예. 이 매번 추진하려다가 무산되어 온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고 예. 좀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이게 개편, 변화가 가능할 텐데 어느 정도 좀 이 무르익었다고 보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작년에 이게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2년간 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작년에 개편안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네. 갑자기 발표를 중단했거든요. 예. 사회적인 그 협의가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해갖고 네. 그 정도로 다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해보니까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바꾸자. 그것에 대한 의견이 90%를 넘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재정 상태를 보면은 누적 흑자가 한 17조가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누적 흑자가 17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안정적 기조에 있을 때 네. 이런 제도 개혁을 실시한다면은 전환 과정에서 일시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부담이 늘어나신 분들께서는 네. 그동안 내가 부담을 덮게 하면서 네. 누군가가 내 대신 부담을 많이 해서 내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네. 이해를 해 주시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소득 파악률 중요한데 9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바로 얼마 전에 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공개한 걸 보니까요. 예. 전국에 1억 이상, 1억 원 이상을 받는 억대 연봉자 수가 예. 52만 명 정도다. 이렇게 예. 나와 있고요. 예.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3.2% 정도라고 하는데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10% 안에 드는 더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이겠죠? 예, 예. 자, 좀 많이 버시면 건강보험료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도 본인들은 어쨌든 또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건강보험은 세금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게 많이 버리면 많이 버는 많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주 고연봉자, 고소득자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회보험이거든요. 네. 세금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일정 소득까지만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고 네. 그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 부담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고소득자한테 지나치게 많은 것이 부과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크게 반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통계를 따르더라도 예. 3.2%가 많이 그렇죠? 버는 이 96.8%를 예. 위해서 좀 양보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공평한 사회가 되죠. 네. 자, 0260님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은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세요?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네네. 무조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 건강보험체계에서 무임승차한다. 네네.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네, 뭐 또 취업비자냐 관광비자냐 예, 그렇죠.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어쨌든 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거 정부 예. 여당도 공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해서 추진했었고 네.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건강보험 부가체계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 네. 네.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물론 그 국민의당과 정의당 모두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약속을 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제 공평과세, 공평한 부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의원님 또 문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06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90% 국민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재정 총액 문제에서 예. 이게 좀 재정이 위축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총액에서는 늘어나는 네.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총액으로는 늘어나고 예. 90%는 덜 내고. 그렇죠. 네. 총액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금액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네네. 금액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건강에 의한 보장률도 조금 올리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1792님이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보험료 2만 원 낸다고 하셨는데 예, 예. 자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저도 그 그냥 봉급에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데 네네. 예,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상당히 내고 이명박 예. 전 대통령보다 많이 예. 내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네. 현재는 소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아마.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세비가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 세비를 소득으로 해서 예. 국회라는 예. 조직에서 예. 이 원청 공제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이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 야당의 예. 어쨌든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니까요. 예, 예. 지금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 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새누리당 정기국회 직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런 예. 시나리오도 좀 읽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추경을 빨리 해야죠. 어차피 그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네. 하반기에 재정 집행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예, 사태 때문에 이제 그, 저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그 브렉시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가급적 한다면 빨리 해서 조기 집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네. 정부가 추경안을 빨리 좀 내달라. 네. 근데 정부가 제출하지도 않고. 네. 추경안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면서. 네. 알려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제출하면 빨리 처리해달라. 이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네, 내용부터 알려달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더군다나 지금 네. 이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은 SOC 건설 투자를 좀 많이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OC라는 것은 그 대형 건설 업체가 네네. 중장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라든지 더군다나 조선산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네.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네. 될 수 있고 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가지고 네. 온다면은 국회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 네. 이것이 우리 또 야당의 입장입니다. 의원님 짧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예. 강희용 부대변인 논평이요. 이정현 예.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 출마 선언이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요? 그 이정현 이 새누리당 의원이요. 예, 예. 당대표 예. 출마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 이전에 보도 개입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의원님 입장 어떠십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언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더군다나 공영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공영방송 KBS, MBC, 뭐 알겠습니다. YTN 모두가 공영방송이지만은 공영방송이야말로 진정하게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공영방송마저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네. 그것이 이정현의 공보수석 네. 당시에 그런 개입이었다면 알겠습니다. 사과해야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과할 정도가 넘을 겁니다 아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네, 2부 마칩니다.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